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광역시 광화군 33면 33남도 828번지에 있는 보문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승무대교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배편으로 보문사 가는 길이 유일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승무대교로 강화도에서 승무도까지 쭉 다리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접근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강화 승무도에 있는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 635년에 해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을 하던 중에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강화도에 지금의 석굴에서 직접 사찰을 창건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낙가서였으며 창건 14년 그러니까 649년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 22분과 석굴 법당에 나한신을 모시고 지금의 보문사로 탄생하였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400년 넘은 은행나무와 700년 넘은 향나무 그리고 와불정과 마의 불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해상 가는 기도 도량입니다. 네, 3대 해상 가는 기도 도량으로는 양양에 있는 낙산사와 금산에 있는 보리암 그리고 성모도의 바로 보문사 이곳입니다. 지금부터 쭉 승모도 보문사의 모습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